최소 3인 사람이 일본에 가면 5가 되는 것은 이게 왜 순순하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많은 일본 사람들은 헌터! 막 이런 말이 많잖아요. 야구 동영상들은 다 팬터지니까 다 컨셉으로 하는 거라서 실제랑은 다른데 오해가 생길만하네요. 그런 영상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일본 인스타 시오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활동하는 시오리입니다. 한국에 산 지 1년 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하신 지는 5년, 6년 되셨더라고요. 네, 꽤 길게 됐네요. 진짜 실물이 더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 부분 꼭 써주세요. 오늘 저희가 그 일본 연애하고 결혼 관련된 걸로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국제결혼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댓글에 이런 게 많이 달려요. 일본 여자가 만나기 더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달리거든요. 네. 실제 그런가요? 만나기 쉽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러니까 뭐 이제 연애하기가 더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뭐 겨울연가 붐 이후로 지금 겨울연가 되게 오래됐지만 요즘도 이태원 클라스도 일본에서 유명하고 그 뭐지? K-POP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K-POP 뭐 한류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고 한국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렇다고 모든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할까 하면 잘 모르겠고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예전보다 관심도는 올라간 거죠? 호감도가 올랐다?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국 남성 외모로 1부터 10이 있으면 한국 남자 3인 사람이 일본에 가면 5가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3인 사람이 일본에 가면 5가 되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 이쁘고 그런 여자들이 봤을 때 3이 5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한국 드라마에 빠진 아줌마들이나 K-POP에 빠진 아줌마들 봤을 때 그렇겠죠. 3부터 5가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생방송 라이브 방송도 오래 해왔고 한일 커플도 많이 봤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연애 관련 상담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한일 커플, 한일 부부를 많이 본 자신은 있거든요. 제 자신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 결과를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또 결론은 진실이 아닌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르다.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한국 남자와 일본 남자의 차이점? 한국 사람들은 일단 부모님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결혼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 더 부모님에 대한 존중을 많이 하려고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존댓말 쓰는 사람 비율도 일본보다 훨씬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는데 조금 서로 부끄러워해서 그거를 티 안 내려고 하고 주변 한국 친구들 봤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여전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족 사진 이런 거 찍고 뭐 지갑에 놓고 다니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진짜 놀랬어.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뭔가 나중에 연애하고 결혼하게 될 때도 한국 남자면 여자의 부모님한테도 잘해줘야겠다라는 마인드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여성분들도 그렇겠죠. 요즘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잖아요. 일본은 결혼을 언제쯤 하나요? 아, 일본도 늦게 결혼하는 추세라 만으로 30살 때쯤에 결혼하니까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정보에 돌아다니는 거는 대부분 좀 일본 분들이 일찍 한다? 네. 이런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첨부 동계로 한 2살 정도 제 기억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성이 28인가? 남성 병균이 30만으로였어. 그래서 약간 한두 달 정도는 한국 사람보다 일찍 갈 수도 있는데 좀 지도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옛날에는 되게 일찍 결혼했는데 요즘은 다른 분들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일본 남자분들이 애정 표현이 적나요? 아, 그거는 일본 사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서로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서 한국 사람이랑 많이 문화 차이를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기념일 이런 거 할 때 풍선 막 많이 준비하고 엄청 꾸미고 막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들도 뭔가 100일 기념일이라 해서 뭐 사진으로 뭔가 열심히 앨범 만들거나 뭐 그런 열정적인 거 보고 아 뭔가 확실히 그런 좀 열정적인 느낌이라 그 애정 표현에 적극적으로 하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은 그럼 거의 안 챙기는 거예요? 챙기긴 하지만 조금 간단한 선물을 하나 주거나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한국은 좀 크게 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 말해도 될까요? 그 돈다발이라고 해서 아 돈다발? 그 풍선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 현금이 날아가는 그거 보고 진짜 놀랬어요. 결론은 받아보고 싶으신 거죠? 네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일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의 돈과 직업 이런 거를 덜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게 맞나요? 제가 한국 여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돈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는 많이 다 여자였거든요. 여자 고등학교라. 네, 뭐 사랑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할 때 그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손 올린 애들이 그 사랑을 중요시하는 애들보다 많았어요. 근데 아직도 인터넷을 보면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 어느 정도 조건을 보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다고 돈만 있으면 꼭 연애가 쉽냐 하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네. 같더라고요. 왜냐면 네. 그 이제 국제결혼 상담할 때 저도 이제 같이 좀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돈은 많으세요. 근데 연애는 못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꼭 이게 돈하고 연애하고 뭐 같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결혼 상담소 내용을 일본 다큐멘터리예요. 돈이 많은데 여자랑 그 만나서 뭐 그거 데이트를 해봤지만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남자분의 말 실수에 있었어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말하는 게 좀 여자분들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 네. 좀 안 해도 되는 이야기? 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일본인 여성분들은 이제 사랑스럽다, 착하다, 순종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분들이 생각하는 일본 여자는 순종적이다라는 네. 얘기는 일본 사람들 생각했을 때 일본의 옛날에 그 야마토 나데시코라고 불리는 좋은 여성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쇼와 세대, 옛날 세대의 가치관인데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사람들을 말하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남자를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그런 여성인데 지금 많이 그런 여성분들 사라졌을 것 같다는 그 일본인 친구들 중에 한국을 잘 아는 일본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아 그게 요새 그런 여자들이 없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그렇겠죠. 정보가 좋은 정보도 있고 옛날 정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다? 그것도 있고 제가 느낀 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더 착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한국 분들이 만남만 보고 약간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었어. 이게 일본 남자든 일본 여자든 제가 뭐 일본 여자 영상 올릴 때도 있고 일본 남자의 영상 올릴 때도 댓글들을 보면 가끔씩 뭐 순순하다, 착하다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이게 왜 순순하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많은 일본 사람들은 헌터! 막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반응적인 것도 있죠. 한국 사람은 좀 직설적인데 네. 예, 일본 분들은 좀 이제 좀 수줍어한다 그래야 돼.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하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건데 네. 일본 여자분들하고 스킨십이 쉽나요? 만약에 한국 분이 네. 일본 여자분과 교제를 한다면 네. 스킨십이 쉽나요? 이거 유튜브에서 말했나요? 성관계를 가지기 쉽나요? 라는 뜻인가요? 아니 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손을 잡는다거나 뭐 아, 키스를 네. 한다거나 네. 이런 쪽이 이제 쉬운지 왜 그러냐면 네. 한국 남자들은 네. 솔직히 일본을 네. 그 야구 동영상으로 보잖아요. 아, 네네. 네, 많이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일본 여성분들과의 스킨십이 좀 쉽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그거는 네.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여태까지 일본 여자들을 많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사귀더라도
남자친구랑 성행위를 할 때까지 뭐 몇 개월을 꼭 지킨다 이런 여자도 있고 그 사귀기 전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누구를 평균적인 일본 사람으로 말해도 될지 잘 모르겠고 야구단 응원사들은 다 팬터지니까 그거 제가 다 대본이 있고 다 컨셉으로 하는 거라서 실제랑 다른데 어해가 생길만 하네요. 그런 연산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교류회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실 때 이제 일본인 분들은 한국인 분들에 비해서 뭐 SNS나 뭐 이런 답장이 늦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 많이 쓰지만 일본 사람들은 라인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만큼 그러니까 연락을 자주는 안 해요.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연락해요. 이거를 전달하고 싶다 할 때 연락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할 말이 없어도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온다. 이거는 그냥 일본 사람 문화가 아니고 그 사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